여러분,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 특별하고 매력적인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 손예진의 날과 독특한 쇼핑 중심인 글로리에타에서의 컴백 이벤트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고 호기심에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었나요? 확실히 이 뉴스는 그런 감정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2024 손예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훌륭한 배우와 함께 흥미진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됩니다. 특히 손예진은 2024년 1월 11일에 글로리에타에서 한 번 더 컴백할 예정이며 그곳에서는 그녀가 색일 간직할 만한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팬들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여 2024 손예진의 날과 글로리에타에서의 컴백 이벤트에 대한 비밀스러운 부분, 흥미로운 측면들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준비 과정에 숨겨진 면, 특별한 프로젝트, 그리고 놓치면 안 될 현장 이야기로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이 축제를 완전히 경험하고 싶다면 의자를 꽉 잡고 우리의 멋진 여정에 동참하세요. 2024 손예진의 날과 2024년 1월 11일 글로리에타에서 열리는 특별 이벤트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해드리겠습니다. 글러리터에서 선와이진의 날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컴백 이벤트. 2024년이 다가오며 기쁨과 흥분 속에 글러리터는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선와이진의 날. 2024년 1월 11일, 이 유명한 쇼핑센터는 한층 화려해지며 선와이진의 컴백으로 인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글러리터는 이 이벤트를 발표함에 있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과 선와이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독특한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재능 및 매력에 매료된 모든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컴백, 선와이진이 글러리터에서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알림을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로 그림자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여배우의 컴백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선와이진은 글러리터에서 팬들과 자신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글러리터는 최고의 쇼핑처뿐만 아니라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 순간에는 쇼핑센터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지로 변하며 가족과 친구들이 잊지 못할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참가 기회가 있는 당신은 선와이진의 생일 광고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유명 스타의 컴백뿐만 아니라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흥미로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선와이진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이 날을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이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참여는 이 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함께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시간은 쇼핑센터 운영 시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글러리터에서의 탐험과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글러리터 티점 활동센터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즐거움, 음악 및 많은 흥미로운 놀라움으로 가득한 하루를 약속합니다. 이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월 11일에 선와이진과 함께 글러리터에서 기념하세요. VCHA의 데뷔 싱글 걸즈 오브 더 이어 타임테이블을 확인하세요.
집 엔터테인먼트의 첫 미국 걸그룹 BCHA가 데뷔 싱글 걸즈 오브 더 이어 타임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1월 26일 싱글 발매일을 카운트다운하면서 BCHA는 후즈 시리즈 티저를 시작하여 그룹을 잘 모르는 음악 팬들에게 한 명씩 자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1월 26일 자정 베스트 걸즈 오브 더 이어 공개를 앞두고 1년의 콘셉트 포토와 MV 티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싱글 앨범에는 타이틀곡 걸스 오브 더 이어, 걸즈 오브 더 이어와 수록곡 XO Call Me, XO Call Me 총 2곡이 수록됐다. BCHA의 데뷔 싱글 걸즈 오브 더 이어 이하의 타임테이블을 확인해보세요. BCHA가 첫 번째 싱글 걸즈 오브 더 이어를 선보일 예정이며 팬들은 그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뷔 싱글의 타임테이블은 정확한 일정과 각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컴백 일정입니다. 팬들은 기대에 차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발매 전에 이미 여러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싱글의 콘셉트와 음악 스타일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걸즈 오브 더 연인 곡의 제목만으로도 여성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포토 콘셉트 이미지들이 공개되면 그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비주얼 스타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타임테이블에는 뮤직쇼, 라디오 방송,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BCHA는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컴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뮤직비디오 발매일이나 음악 방송 출연일과 같은 특별한 일정을 기다리며 SNS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뷔 싱글의 성공은 그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컴백이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BCHA는 음악 산업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짐으로써 앞으로의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이번 싱글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걸즈 오브 더 연이아의 발매를 통해 BCHA가 음악신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 700단어로 쓴 이 기사를 통해 BCHA의 데뷔 싱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와 관심이 반영되었습니다.